안녕하세요. 김영태입니다. 오늘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고 항상 함께 갈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2020년 7월 23일 죽도에서 울릉도를 바라보고 찍은 영상입니다. 영상 셀카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섬이 울릉도의 끝섬인 관음도입니다. 거기는 다리가 좀 이어져서 일반 관광객이나 아니면 내방 고객들한테 섬의 섬을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울릉도의 죽도라는 데고, 죽도라는 곳은 이 대나무가 많아서 죽도라고 그럽니다. 한 가족이 1940년대부터 살기 시작해서 지금 3대가 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한 가족이 살고 있는 성함은 김유권 죽도 이장님이고, 아름다운 아내와 아들 민준이가 이렇게 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한 섬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한 섬을 받들고 한 섬을 가꾸고 보양하고 안고 가는 김유권 이장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배워가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은 그런 날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섬이 3,500개가 곳곳이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제주권에 펼쳐져 있습니다. 개발이 아닌 있는 그대로 잘 가꾸고 안내해도 세계적인 관광, 치유, 힐링, 웰니스가 되는 우리의 섬들입니다. 산의 산속에 들이는 농산물, 저 바닷속에 들이는 수산물, 해양생물,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가치입니다. 일부러 개발하려고 하지 않아도 있는 것을 가꾸고 살려가도 이미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지키고 관리하고 사랑해온 섬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진정한 세계 경쟁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다, 하늘, 그리고 섬. 하늘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3,500개 섬은 꽃섬과 같습니다. 바닷속에 곳곳이 숨어있는, 꽂아져 있는 그 꽃섬을 보고 즐기는 것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속에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을 보고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사람을 위한 그런 관심, 정치, 경제, 사회가 다 함께 녹아 들어간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진정한 섬은 우주의 최고의 하나의 또 다른 우주이고, 경제적으로 보면은 경제 주체이고, 또 삶으로 보면은 최고 해피한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분들과 함께 그런 생각을 다짐하면서 오늘 죽도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다짐해보고 또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봅니다. 감사합니다.